박수홍, 김다혜, 오늘 23일 결혼 축하, 박경리님, 사랑의 늪.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혼이란 스코틀랜드 격언, 결코 재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돈 따위는 훨씬 싸게 빌릴 수도 있다. 김국진, 성혼 선언, 박경림 축가, 박수홍 오늘 23일 의리로 빛날 결혼식. 박수홍 씨의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절친들이 총출동합니다. 이날 결혼식은 주례가 없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김국진 씨가 성혼 선언으로 주례 역할을 대신합니다. 연예계 소문난 절친인 손호수 씨는 1부 사회를 맡아 박수홍 씨의 인생 2막을 응원하며 또한 방송인 붐 씨가 2부 사회를 맡아 결혼식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박경림, 박수홍, 김다혜 결혼식 축가 사랑의 늪 부른다. 박경림, 박수홍, 김다혜 결혼식 축가 착하게 늪이 아닌 사랑의 늪. 방송인 박경림이 오랜 인연을 이어온 박수홍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데요. 정규 편성돼 26일 첫 방송하는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MC로 의기투합하는 박수홍과 박경림. 두 사람의 인연은 조선의 사랑꾼에서 단독 공개될 박수홍의 결혼식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경림이 박수홍의 결혼식 축가로 박거태 프로젝트의 착각의 늪을 사랑의 늪으로 개사해 부를 예정입니다. 박경림은 최근 진행된 조선의 사랑꾼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박수홍과 17년 전 함께 진행을 맡았던 KBS2 소개팅 예능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를 언급했는데요. 그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프로그램은 박수홍 아저씨와 담당 작가님이 본인들의 짝을 만나기 위해 사심을 갖고 만든 것이라고 비하인드를 공개했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평생의 짝을 만난 건 박수홍이 아닌 박경림. 그는 출연자였던 남성과 만나 2007년 결혼했으며 당시 함께한 작가 3명도 반려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박경림은 정작 짝을 만나고 싶어 하던 박수홍 아저씨와 담당 작가님만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죠. 죽어도 여한 없어. 박수홍 23세 연하 아내와 찍은 웨딩 사진 공개. 개그맨 박수홍과 23세 연하 아내 김다희의 웨딩 사진이 공개됩니다. 23일 오후 8시 30분 방송하는 KBS ETV 예능물 신상 출시 편수토랑에서는 박수홍의 러브스토리가 공개됩니다. 이날 공개된 VCR에서 박수홍은 22년 지기 손은수를 집으로 초대하는데요. 손은수에게 그간의 고마운 마음을 전한 박수홍은 너한테 제일 먼저 주고 싶었다며 청첩장과 함께 웨딩 사진을 꺼내들었죠. 공개된 웨딩 사진에는 파리 에펠탑을 배경으로 미소를 가득 머금은 박수홍 부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내의 모습은 물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처음 접한 편스토랑 식구들은 두 사람의 이미지가 많이 닮았다. 아내가 너무 아름답다. 보기 좋다며 격려합니다. 박수홍은 행복함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수홍은 웨딩 사진 촬영 당시를 회상하며 비행기 타고 가면서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더니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합니다. 또 아내와 내가 힘들 때 그냥 허황된 꿈처럼 우리 나중에 꼭 파리 가자고 했다. 그랬는데 정말 파리에서 웨딩 사진을 찍게 됐다. 기적 같은 순간이다. 나 정말 행복하다고 그간의 쉽지 않았던 시간들을 되짚었죠. 한편 박수홍은 23일 오늘 오후 6시 서울 모처에서 웨딩 마치를 올립니다. 지난해 7월 혼인 신고한 지 1년 5개월 만이네요. 박수홍, 김다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